천하 통일은 나의 과업이로다. 조조는 왕조가 무너지고 폭군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권력을 취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혼돈을 통해 직접 질서를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둠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이글거리는 화염. 폭군 동탁이 지른 불은 세상 모든 걸 집어삼키려 하고 낙양을 뒤덮은 불길은 혼돈을 일으켜 환관들의 권세와 함께 타올라 재가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는 무너집니다. 천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위대한 한나라는 그 역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반기를 든 수천의 백성들이 모여 황건적을 결성하였으며 온 나라의 지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장군들은 천자였다고 나섰습니다. 쟁취했지만 혼돈입니다. 골마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궁에 쳐들어가 온 십상시를 살해했습니다. 속에서 동탁은 천자다가 여포가 그 옆을 지키고 있으니 그 누구도 감 불가능하다. 외교는 다른 세력들을 상대하며 아군의 대의를 설파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나약한 자들이다. 이 부대는 적 부대를 공격하고 정착지를 정복하고 아군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잘 운용한다면 천하는 주군의 것입니다.
우리의 대의를 따르는 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험치를 얻습니다. 이들의 성장이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십시오. 공격! 적과의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병력을 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주군의 지휘에 달렸습니다. 천하가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나는 기회를 엿보았다. 온 사방에는 악의 다툼을 벌이는 자들밖에 없으나 그럴수록 저들을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기 쉬워진다. 천하는 이 조조가 뿐이다. 주목! 준비되었다! 전투 준비! 준비! 검을 들어라! 검병대! 화살 장전! 기병대 주목! 때가 됐다! 전투 태세! 검병들이여! 신속히 전진하라! 주목하라! 전속력으로! 몰아쳐라! 기병들이여! 검을 들어라! 뛰어라! 기병대 전투 준비! 더 빠르게! 전속 전진! 검을 뽑아라! 뛰어! 신속히 이동! 기병대! 결투는 두 장군 사이에 벌어지는 1대1 대결입니다. 병사들은 이런 결투를 명예롭게 여기며 별다른 명령이 없다면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날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준비! 다리를 노려라!
네 놈의 몰락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도망친다! 겁쟁이들! 망설이지 마라! 가자! 뛰어! 빨리 빨리! 물대지 마라! 전속 던지나라! 어서 움직여! 더 빠르게! 올라라! 빨리 가자! 더 빨리! 기병들이여! 도망친다, 겁쟁이들! 예견된 결과로다. 이제 전투에서 생포된 포로들의 생산은 주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포로를 주군의 군대로 합류하여 세를 불리거나 포로들을 전부 나약한 자들이나 타협을 추구하는 법. 군은 수도와 이를 둘러싼 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 수도는 통치 체계의 중심이며 각 현은 현지의 자원들을 이용합니다. 천하를 구하려면 잔인해져야만 한다. 절멸하라! 모조리 패하라!
학살 내라! 우리의 성장이 만족스럽소. 계속되길 바라오. 기백을 드높여 승리를 쟁취합시다. 보고 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조심하라! 적의 지원군이다! 몰아쳐라! 준비! 빨리 가자! 전속 전진! 신속히 전진하라! 더 빠르게! 내가 됐다! 전투 준비! 전속 전진! 더 빠르게! 뛰어! 달려라! 신속히 전진하라! 신속히 움직여라! 전속력으로! 전 주목! 뛰어라! 적을 공격하라! 전속 전진! 싸워라!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군.
닥치고 죽어라! 조준! 대열을 갖춰라! 신속히 이동! 가구를 가져라! 주목하라! 몰아쳐라! 건을 뽑아라! 더 빠르게! 전통 전진! 준비를 해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해병대 전투 준비! 주목! 전투 태세! 예! 빨리! 빨리! 돌격! 더 빠르게! 기병대 주목! 망설이지 마라! 결투가 시작되었다! 아군 장군이 승리하리라! 결투가 벌어지면 장군은 자신이 지닌 모든 재능을 발휘해 승리해야 합니다. 결투의 승리는 전투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해 빠졌구나! 그 말재간도 이놈만큼이나 한심하구나! 너는 패배하여 잊혀질 것이다. 날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창을 들어라. 공격. 적장이 죽었다. 하! 몸을 들어라. 죽여라. 쳐라. 창을 들어라. 대열을 갖춰라. 빨리 가자. 가자. 전투로! 자비를 보이지 마라! 모두 주목! 대기 중! 망설이지 마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죽어라! 분노를 보여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리!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승리가 머지않았다! 순리대로 이루어졌도다. 좋은 전사는 구하기 힘든 바. 우리 세력에는 정착지와 군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계형 및 가족 등의 요인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주군의 통치와 숙고에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를 부여라!
똑같은 전투가 또다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고 각 전투에 가장 적합한 전술 및 병력을 고려하십시오. 괜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 기마병 준비하라! 주목! 준비! 기마병! 건병대 주목! 검을 들어라! 건병대 준비하라! 준비! 예! 기병대 주목! 준비하라! 기병대! 달려라! 기병들이여! 서둘러라! 검을 뽑아라! 전진! 신속히 이동! 궁병대! 가라! 가! 궁병대 전투 준비! 전속력으로! 서둘러라! 건병대 전투 준비! 신속히 전진하라! 몰아쳐라! 가구를 다져라! 배열을 갖춰라! 빨리 빨리! 더 움직여! 물리지 마라! 검을 뽑아라! 더 빨리! 전속 전진하라! 더 빠르게! 검을 들어라!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리! 때가 됐다! 쳐라! 기마대! 질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도다. 저들은 안에 틀어박혀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착지를 점령하거나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성전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수리해야 합니다. 내정에 신경 쓸 시간이로다.
법으로 통치하리라. 천하를 안정시키리라. 주군께서 임명하신 장군의 휘하에 새로운 부대가 양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과욕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항상 대비하라. 목! 명령 대기 중. 여기서 피로를 풀리라. 계획을 세울 차례다. 내가 돌아와. 부대는 장군과 그들의 수행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행원들은 최대 6개 부대로 구성되며 장군이 모집된 후에는 자신이 따르는 장군과 함께 대의를 위해 전투에 뛰어들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환영합니다, 주군. 새로 모집된 군병은 즉각 임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충원을... 나라를 통치하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명한 군주라면 아집을 부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보다는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정을 아낌없이... 건물을 건설하면 세력의 다양한 분야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정착지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각 군은 한 번에 한 채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으므로 영지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무기를 들어라. 천하의 명성을 떨치면 그 능력에 걸맞은 지위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와 자원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야망은 과거의 위대한 업적에 맞먹는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적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관행, 군사전술, 철학, 법률 및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교역은 양쪽으로 흐르는 강과 같소. 볼 일은 끝났소. 장군들은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친구 혹은 경쟁자로서의 유대를 깊게 다집니다. 이는 주군께 바치는 충성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쌓아나갈 관계와 각각의 성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전장으로! 정착지에 건설할 수 있는 건물의 숫자는 정착지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을 더 지을 공간을 마련하려면 군의 수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내정에 신경 쓸 시간이로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나약한 자들이나 타협을 추구하는 법. 명을 따르겠습니다, 주군.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신중히 행동하라.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주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군?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군? 내가 돌아왔다. 고관들을 불러 모아라. 세력을 부흥시키려는 군주는 정치에 능해야 합니다. 장수와 귀족들 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저들의 만족도를 나약한 자들이나 타협을 추구하는 법. 장거리 행군을 시작하거나 적 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부대의 보급품이 넉넉한지 확인하십시오. 보급품이 바닥나면 병사들이 탈영하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군의 부름에 응합니다. 주군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주군의 부름에 응합니다. 곁가지는 털어내야 하는 법. 상인들을 불러와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제군들이여! 아군 병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간에 행군 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진격로를 계획할 때는
아군이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 만물이 말라 죽어가는 계절이지만 결국 모두 부활하리라. 결혼을 통해 두 세력이 결합될 거요. 숙고해준 덕분에 손쉽게 협정을 맺었어. 부대가 어떤 지형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부대의 이동 속도와 병참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격로를 주의 깊게 계획하여 불필요한 보급품의 소모를 피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도 회복이 필요하다.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군. 처음에는 다른 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외교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점점 더 중요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각 부대에 있는 부대별 규모와 병정을 잘 살피십시오. 또한 공격자와 방어자를 파악하여 승리의 전략을 구상하십시오. 전진하라! 전속력으로!
무너지리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달성하면 이루어진다. 군대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태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행군으로 군대 이동 속도를 상승시키거나 승리를 기념해야겠지. 축배를 들어라. 다시 돌아왔군. 그래, 주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장군들과 그들의 수행원들은 전투를 통해 경험치를 획득하여 전투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려운 전투를 시키되 사지로 몰아넣어서 아까운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게끔 잘 저울질해야 합니다. 내정에 신경 쓸 시간이로다.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고려해 보시오. 그대가 선택한 거요.
손태세! 신속해! 신속히! 넌 쓰러지리라! 심장을 도려내주마! 떠드는 데 쓰는 힘조차 아껴야 할 것이다! 화살을 날려라! 기병대! 적들을 도망친다! 이 겁쟁이들아! 아군 장군이 밀리는 곳 퇴각시켜야 한다! 그대를 다시 보게 되었어. 망설이지 마라! 나와라! 중병대 진압! 검을 들어라! 우리의 본능을 보여줘라! 준비된다! 살려주기 너무나 하찮은 놈이로구나! 닥치고 죽어라! 적들을 도망친다! 이 겁쟁이들아! 평화를 기원하며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좋은 전사가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도로는 중원을 가로지르는 길이며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기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내 방을 준비해라. 과거란 호수에 떨어뜨린 돌. 길은 하나다. 건물들은 해당 지역 및 전체 지역에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인구 증가, 식량 생산 등은 모두 적자.
조정의 장수들에게 직위를 임명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직위를 임명하면 어떤 점을... 주군의 가족은 곧 권력의 원천입니다. 다시 돌아왔군. 그래, 평화를 위해. 천하의 의기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는 선봉에서 앞장서 돌격하고 그림을 그렸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로군. 상인들을 불러와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계획을 세울 차례다. 현재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곧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개발하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면 경제를 부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고관들을 불러 모아라. 신경 쓸 시간이로다. 모두 불러 모아라. 좋은 계획이 있다. 내 방을 준비해라. 정착지는 성장하면서 이주민들을 받게 됩니다. 인구 증가는 곧 세력의 경제를 그대와 싸울 생각은 없어. 숙고해준 덕분에 손쉽게 협정을 맺었어. 신중히 행동하고 고관들을 만나야겠다. 군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고 식량과 비축품을 충분히 준비하며 공공질서를 안정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력을 발전시키려면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내가 돌아왔다. 고관들을 불러 모아라. 계획을 세울 차례다. 조화를 회복.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면 해당 지역에 매장된 자원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구와 지방 수도로 이 세력과 교역 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역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군의 교역력에 비례하여 증가. 내정에 신경 쓸 시간이로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주는 적에게 약점을. 내가 돌아왔다. 고관들을 불러 모아라.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좋을 대로 하시오.
다른 세력들과의 외교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쏟아야 합니다. 우선 불가침 조약을 통해 다른 세력들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교역협정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제가 응하옵니다, 주군. 보병은 대부분의 군대의 중추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매우 다목적으로 쓰이며 전선을 형성하여 적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대화가 술술 풀리는구려.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소. 좋은 만남이었소. 군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끔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껴둔 자금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모집하는 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하의 위협을 없앨 것이다.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적군이 아군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퇴각하여 병력을 보충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살내라! 절멸하라! 전사들은 언제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항상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들을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날 저버리게 두진 않겠다. 낯선 적이 있으니 저것이 좋겠다. 천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검을 들어라. 기병대 주목. 조심하라! 적의 지원군이다! 서둘러라! 달려라! 뛰어! 더 빨리! 기마병 주목! 건병대! 신속히 이동! 신속히!
신속히 전진하라! 자고를 가져라! 준비해라! 주목! 가라! 가! 빨리 가자! 빨리 가라! 신속히! 대기 중! 신속히 전진하라! 더 빨리 가라! 전속력으로 빨리 가자! 준비! 준비하라! 각오를 다져라! 화살맛을 보여주어라! 화살맛을 보여주어라! 발사! 신하 준비하도록! 패배하는 건 내가 아닌 너다! 기마병 준비하라! 내일을 위해! 가고를 가져! 빨리! 빨리! 가라! 준비 완료! 뛰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빨리 가자! 뛰어! 온 천하가 니놈의 죽음을 반길 것이다! 니놈 말을 보니 수준이 드러나는구나! 대기 중! 공병 주목! 암살이 진마하라! 전원 발사! 공격 개시! 발사!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사고를 다져라! 화살 장전! 건병대! 지켜라! 준비! 적들을 무너뜨려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기만해!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싸워라! 서둘러라! 화살
전전! 기병들이여! 준비되었다! 쳐라! 분노를 보여줘라!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다리를 노려라! 때가 됐다! 주목하라! 공수들이여! 몸을 들어! 기병대! 전투 준비! 장병대! 돌려! 망설이지 마라!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대기처럼 버텨라! 기병대! 빨리빨리! 모두 주목! 전투로! 전주목! 돌격! 준비들 해라! 준비! 화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바로 그거요. 적들이 도망친다! 준비 완료! 준비! 준비해라! 분노를 보여줘라! 훌륭하오!
예견된 결과로다. 이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군대를 움직일 때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겠지.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구려. 위대한 영웅들조차도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아군 장군들 중 한 명이 전사할 경우 그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자가 필요합니다. 이 후임자는 전사한 장수의 수하들을 인수하여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갈 것입니다. 승리의 바람이 우리 편에서 불고 있구나. 저 버러지들을 뭉개버리겠다. 천지가 되살아나지만 그 목적에는 변화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그리하리라. 대기 중! 파괴했다! 전속 전진! 이번엔 또 누구를 배신할 것이냐? 나의 승리가 그토록 세미나더냐? 전속력으로! 자비는 없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김하대! 쳐라! 주목하라! 더 빠르게! 신속히 움직여라! 건병대 전투 준비! 준비! 적군의 탑을 점령했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빨리 가자! 공격 주목! 모두 쓰러뜨려! 나를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검을 뽑아라! 승리가 코앞이다! 군병대 준비! 사격! 검을 들어라! 분노를 보여줘라! 모두 주목! 조준!
네 놈의 몰락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가보를 가져라. 빨리 장전. 빨리 빨리. 뛰어 뛰어. 가자. 뛰어라. 가자. 전속 전진하라. 어서 움직여. 뛰어. 더 빠르게. 신속히 전진하라. 빨리 가자! 건병대 준비하라! 활을 장전하라! 검을 들어라! 화살 장전! 아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 적들이 도망친다! 나의 전략이 적수가 없구나. 여긴 우리의 것이다. 천하를 구하려면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전장을 준비해라! 승리를 향해! 내가 돌아왔다. 고관들을 불러 모아라. 지친 마음은 악에 물들기 쉬운 법. 전투에서 부상을 입거나 적첩자에게 발각된 장수는 포로로 잡힐 수 있습니다. 포로를 잡은 자가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석방이나 처형을 할 수도 있지만 포로가 진영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세를 유지해라! 다시 돌아왔군 그래. 원거리 부대는 적에게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거리 부대는 긴 사거리를 활용해 적을 먼 거리에서 유린할 수 있지만 근접전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군웅들을 없앨 것이다. 계획을 세울 차례다.